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이게 우렁입니다. 우렁을 넣은 장떡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부추 이렇게 한 줌만 넣고요. 또 장떡에는 깻잎이 들어가면 맛있습니다. 저는 깻잎 요거 4장 준비했고요. 매운 고추 1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지 1개. 버섯 들어가면 쫄깃쫄깃하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뭐 한두 가지 없어도 빠져도 되지만 또 이렇게 있으면 또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전분 가루입니다. 감자 전분, 뭐 옥수수 전분 아무거나요. 이렇게 3스푼 넣고요. 밀가루를 이렇게 한 4스푼 넣습니다. 멸치 육수입니다. 없으시면 물 넣으셔도 되는데요. 또 있으시면 좀 더 좋습니다. 자, 하나 하고 약간만 더 넣을게요. 총 한 200ml 정도 넣었습니다. 이게 장떡이니까 여기 된장입니다. 된장 반 스푼 하고요. 고추장 반 스푼 넣습니다. 자, 이렇게 설탕 반 스푼 넣는데요. 달아라고 넣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감칠맛과 풍미를 주기 위해서 넣습니다. 자, 밀가루 한 스푼만 더 넣겠습니다. 밀가루 반죽 해놨으면 이렇게 썰어서 바로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가지도 이렇게 3등분해서 이런 식으로 잎도 이렇게 좀 작게 쫑쫑 썰어주고요. 고추, 매운 고추 한 개만 넣겠습니다. 버섯은 그냥 넣겠습니다. 작은 거라서 뭐 새송이, 뭐 마타리 뭐든지 있으면 넣어주시면 좀 씹힐 때 좀 쫄깃쫄깃해요. 이거 우렁도 쫄깃쫄깃한데요. 같이 씹히면 더 쫄깃쫄깃합니다. 식용유를 좀 넉넉하게 둘러줍니다. 저는 한 4스푼 정도 더 넣었습니다. 자글자글 소리 나지요? 우렁도 군데군데 우렁을 이렇게 둘러줍니다. 이렇게 사면으로 기름이 좀 자글자글 끓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맛있게 구워집니다. 바삭하게. 구워지면서 힘이 생길 때 뒤집어 주시면 부서지지 않고 잘 뒤집어 줍니다. 앞뒤로 노릇하게 잘 구워졌습니다. 프라이팬은 22cm고요. 이렇게 한 3장 정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가위로. 아, 여기 우렁이 많은데. 아,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렁이가 되게 쫄깃쫄깃하고 맛있거든요. 이렇게 구워놓으면 특히 고추장 양념까지 해서 구우면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해요. 아, 뜨거워. 아, 여기도 간이 조금 돼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간장과 식초와 물을 1대1대1로 이렇게 섞는데요. 저는 이렇게 조금 만들어서 먹습니다.